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소형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1월 달이 벌써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정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이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고민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저금리 기조, 물론 금리를 앞으로 인상한다라고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IMF 이전으로 뭐 예금이 15%의 이자든가 이렇게 돌아가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재테크는 필수 수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우상향한다라는 전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면 지금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기초가 되고 내가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들을 꼭 명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실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이 신대가를 통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오늘은 14강입니다. 14강으로 준비가 될 텐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진행하는 금태속 프로젝트 신대가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진행을 해나가 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진행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금태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하단 자막에 나오죠. 노란톡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장중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종목 대응과 전략들을 세워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요.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0505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스캔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 입력하셔가지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코드가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전송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이죠.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하락장, 패닉장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장중 내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월 25일 오전 8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밑에 하단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가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신대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강 주봉 활용법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할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과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우리가 공부를 미리 좀 해보고 복습을 해보고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한 부분들,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수직적 리스크 관리법이다 라는 부분들 말씀드렸죠.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도 제가 신대가를 통해서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란을 옮겨 담아라라고 하는데 그럼 종목을 그만큼 이렇게 나눠서 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눠서 사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추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분할 매수로서, 그죠? 추가적으로 수직적으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통해서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하는 방법들을 제대로 익혀 계신다라면 훨씬 더 좋은 전략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종목이 문제가 없어도 시장에 의해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관 투자자고 외국인 투자자일 경우, 그죠? 그러면은 그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살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린다라면 주식은 떨어질 때 상장 폐지되지 않을 종목이라면 떨어질 때 계속 사면요 가격을 맞춰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자금 자체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분할 매수를 정말 많이 해봐야 제가 적어도 3회 이상은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특히나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5거래를 연속으로 하락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잘못된 분할 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할 때는 종목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시장이 횡보를 하고 안정세에서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의 장단점은 뭐다?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내가 이것을 스톱하고 멈췄다가 다시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평단가를 맞춰갈 수 있다라고 했죠. 평단가. 그리고 두 번째, 수익으로 매도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에 사가지고 수익을 바로 올라간다라면 좋겠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 자산은 리스크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확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높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A라는 종목을 공략하더라도 분할 매수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한 사람은 수익으로 나오는 반면에 이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똑같은 종목을 동시간대에 봤어도 손실보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할 매수의 경우에는 때로는 수익이 작을 수 있다. 왜냐하면 리스크라고 하는 것과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리스크를 그만큼 줄였기 때문에 리턴,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에서는 내가 한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려는 욕심을 갖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수익. 우리가 경영학과에서 경영학을 배울 때 처음에 기업의 정의를 배울 때 뭐라고 해요?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고 하죠. 그렇듯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도 지속 가능한 수익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필수로 해야 된다. 수익률이 작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승률, 즉 수익으로 매달 확률을 높임으로써 필수로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점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 지금이 이 정도의 장세는 아니지만 지금도 상당히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번 하락장에서 제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이 신대갈 통해서 교육을 받고 매매를 하셨다면 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손실을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어요. 손실을 최소화해서 이 돌릴 때 시장은 계속 밀리지 않습니다. 그럼 돌릴 때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한번 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제가 분할 매수와 포트폴리오는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 신대갈 통해서 다시 보기를 꼭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은 이런 시장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의 코스피 차트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방법은 자신의 목표 비중을 정해놓고 그죠? 그래서 분할 매수와 물타기의 구분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물타기랑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할 매수는 자신의 목표 비중을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매수 방법인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한 종목에 30%를 담을 거야. 1차 10%, 10%, 10%. 이거는 뭐 비율을 조정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목표 비중이 다 담겨져 있을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물타기는 뭐냐. 목표 비중을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추가 하락이 나옴으로써 추가 매수를 더 해버리는 이런 경우죠.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불균형을 이루면서 여러분들이 이 계좌는 비체계적 리스크가 높아짐으로써 포트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동일 주수가 아닌 동일 금액으로 진행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A라는 종목을 공략할 때, 조정받을 때 이렇게 분할 매수를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할 건데 여기서 100주, 여기서 100주, 여기서 100주 이렇게 진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갈수록 분할 매수가 적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역 피라미드 방향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당가도 잘 안 내려가고, 그죠? 비중도 이상하게 실린다. 그래서 제대로 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수가 아닌 동일한 금액을 매수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만 원에 100주를 살 수 있었다라면 9천 원이 되면 111주를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한 100만 원이지만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8천 원이 되면 125주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하락장이 나올 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그죠?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보자분들과 이 고수, 주식 투자의 고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자산들은 등락이 있습니다. 등락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거에 미국의 대공황 사태 때 증시가 폭락하던 시기가 있었고, IMF 때 우리나라가 아시아를 중심,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증시가 폭락하던 시기가 있었고요. 2008년도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 사태 때도 증시가 폭락하던 사태가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하던 사태가 있어서 코스피가 1,400포인트까지 떨어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은 반복되어 오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IMF 때보다 지금 증시는 더 올라와 있고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은 더 올라와 있습니다. 즉 우상향을 장기적으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등락, 이것을 제대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주식 고수가 되는 거고 살아남는 자가 되는 거고, 이 등락에서 결국에는 손절매를 하고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이 초보자가 되는데, 고수들은 이런 등락이 나오는 자리, 이 자리를 어떻게 보느냐? 바겐세일 한다. 바겐세일을 하고 주식 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적인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뭐 강남 불패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주택을 아직 구매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한 30%만 떨어지면 내가 살 텐데 지금은 너무 고점인 것 같아서 못 사겠어라고 해요. 그런데 정작 30%가 떨어지면 그때 돼선 더 떨어질 것 같아라는 걱정을 해서 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 못 샀어요. 그런데 떨어지면 이제 사야지라고 하지만 정작 떨어질 때는 손절해야 되나?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얘기가 아닌가? 혹시나 내 얘기면 나는 그럼 마인드를 바꾸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주식 투자로서 성공을 한번 해봐야겠다. 나는 금태족이 돼야겠다라는 것을 한번 도전의식을 갖고 인사이트를 한번 가져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다시 보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앞에 이전의 강의들을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공부도 하시지만 제가 함께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장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부터 시장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아직은 저점이 다져지지 않는 듯해서 종목을 아직 지금 뭐 분할 매수를 한다거나 대응하는 걸 조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들 함께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코드 0505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고 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우리 복습은 이렇게 해보고, 오늘 강의는 주제가 주봉 활용법이에요. 주봉 활용법.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식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렵죠. 계속 상승장이 아니라 이제 조정장이 접어든 거 아니냐, 금리 인상으로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기회를 잡을 때 여러분들이 보통 일봉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전부 다 손절매예요, 손절매. 특히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자동 손절이 나가버리죠. 왜냐면은 뭐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시장이 밀린 경우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쭉쭉쭉쭉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손절매가 나가는데 이렇게 시장이 조금 길게 어려워지는 구간에서는 주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저점에서 바닥 잡기를 가져가 보실 수 있고 어디까지 하락이 나오고 되돌림이 나올 것인가 이거를 체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락을 우리가 공포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내가 언제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잘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봉을 통해서 활용을 해볼 거니까요.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일봉 매매는 체계적 리스크에 의한 손절매가 나갈 확률이 높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CAPM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Capital Asset Price 모델 해가지고 CAPM 모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거기에는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종류가. 하나는 체계적 리스크, 하나는 비체계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체계적 리스크는 쉽게 말해서 시장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체계적 리스크는 뭐 기업 위험, 기업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시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고 여기는 미시적으로 이게 리스크가 발생하는 이런 리스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체계적 리스크는 시장과 거시적 위험이라고 했죠. 그래서 체계적 리스크, 즉 뭐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 이런 리스크에 의한 경우에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일봉 매매는 손절매가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봉 매매 같은 경우에는 단타 매매는 활용도가 높지만 추세적으로 큰 수익 내기는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봉을 활용할 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봉이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 매매잖아요. 그럼 중장기 매매를 할 때는요. 적어도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정말 투자 가치가 높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도 함께 동반되면서 오늘 주봉 활용법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 분석도 제가 강의를 통해서 2주를 거쳐서 제가 강의를 했죠.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이것만 여러분 2주 동안에 강의 말고 계시면 기본적 분석은 기초적인 건 웬만한 건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시고. 마지막, 손실 확률이 낮아진다. 특히 나는 손실에 대해서 굉장히 유독 아파한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특히 직장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 활용법에 대해서 보시면 중장기 포트와 단기 트레이딩 포트를 구성한다.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10강 개인 투자자의 약점 포트폴리오라는 강의에서 했던 말입니다. 요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권장은 중장기 포트를 50% 정도 보유하고 단기 트레이딩을 한 30% 보유하고 현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에 대해서를 한 20% 보유함으로써 포트를 구성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심리적 불안감을 이렇게 하면 제거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포트를 구성할 때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단기 트레이딩, 여기서 보여지는 단기 트레이딩 30%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알려드렸던 8강과 9강을 활용하셔가지고 거래량과 장대양봉, 거래량과 윗꼬리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죠? 8강, 9강을 통해서 단기 트레이딩 방법을 한번 배워보시고요. 중장기 포트는 제가 4강 기본적 분석,
13강 주봉활용법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14강이죠 14강 네.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포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현금을 뭐 제외하고 본다라고 한다면 중장기 포트가 훨씬 더 많죠.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서 사실 중장기 종목들의 매수 기회로 물량 늘리기 기회로 잡아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신규로도 이제는 주가가 싸다라는 인식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이란 무엇이냐? 이건 너무나도 쉬운 얘기고 다 아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의를 한번 생각해보고 가져가 볼 필요가 있겠죠. 위에서 보이는 이곳이 일봉이고요. 일봉 캔들. 여기가 이제 주봉 캔들입니다. 주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일봉 다섯 개를 합쳐놓은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월요일이 시가고 딱 맞춰지죠. 그 다음에 금요일이 종가로 결정이 된다. 물론 뭐 연휴가 껴있거나 이럴 때는 뭐 3거래일, 2거래일, 뭐 4거래일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봉 다섯 개를 한 캔들로 묶어서 네,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해?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흐름들이거든요. 1월 21일 기준, 지난주 기준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캔들이에요. 그죠? 다섯 개의 캔들을 묶어서 요 한 개의 캔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다섯 개 캔들 중에서 이 두 개의 캔들을 보시면 양봉이고요. 양봉이고 나머지 세 개가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봉으로 매매를 할 때는 이런 자리가 들어왔을 때 아, 저점이 다져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 다음 날 음봉을 그리면서 하루 더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봉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차트라는 성격은 어떤 것을 띄고 있냐면 데이터가 많을수록 신뢰 수준은 높아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통계를 할 때 정규분포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좀 어려우실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서 표본 오차 범위를 계산을 하는데 이때 이제 모집단을 되게 높게 선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뭐 여론조사 할 때도 몇 명, 뭐 1000명하게 물어봤다. 뭐 신뢰 수준 95%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트렌드와 우리가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보시면 이런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양봉의 흐름들이 여기서는 숨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매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자리인데 그죠? 근데 일봉상에서는 판단 미스가 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날 들어가서 이날 나오는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봉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당연히 일봉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직장인 분들 또는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투자 성향이 천천히 가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봉으로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데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은 일봉 차트만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더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왜냐하면 우리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그러다 보니까는 일봉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단타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할 때 일봉을 가지고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그래서 주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봉 매매의 방법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상승 전환형 매매라고 써 있죠. 상승 전환형 매매를 한다. 이거는 중기 매매를 할 때 중기 매매 그러니까 중장기에서 장기가 아닌 중기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봉상에서 상승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단, 주봉 추세가 박스권 또는 상승 추세일 경우에 접근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의를 알려드리는 부분은
다 아는 얘기이실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알아듣기가 어렵고 제가 지난번 지지난번 강의에서 뭐 경제 정책에 대해서 뭐 금리 인상이 뭐고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고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노란톡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셨을 때도 좀 어렵네요라고 하셨던 부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봉 매매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그러니까 쉽게 느낄 수 있고 너무 당연한 소리라고 있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특징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이시는 차트를 보시면 LG노텍이라는 종목인데 LG노텍이라는 종목의 차트가 박스권의 형성이 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단과 하단에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적인 흐름들이 이어지는 특징들이 있어요. 특히나 주봉의 특징은 뭐냐면요. 연속성이에요. 어떤 거냐? 이 추세 차트라고 하는 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가 많을수록 신뢰 수준은 높아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봉에서 양봉, 즉 상승세를 만들어주면 연속성의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일봉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일봉은 하루 올라갔다가 하루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주봉은 이런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월요일날 올랐다가 화요일날 떨어졌어요. 오르고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무리됐다. 그러면은 캔들 모양 그냥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오히려 짧은 데이터들이 나의 판단에 있어서 더 혼란을 야기시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보 차트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것까지 여러분 공부하실 필요보다도 주봉을 보셔서 확인하시면 될 텐데 지금 이 캔들의 차트를 보시면 이런 자리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연속성으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주봉 추세가 박스권 상승 추세일 경우에는 주봉상의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월요일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주봉상으로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고 연속 거래일수에 대한 월봉 주봉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연속성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자리에서도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보시면 연속성을 보여주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박스 하단 구간대에서 양봉 전환이 이루어진 걸 확인하고 다음 월요일에 잡으면 이 자리에서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캔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주가 하락이 나오고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하락이 쭉 나왔어요. 그러다가 양봉이 전환됐어요. 다시 음봉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률, 주식은 결국 확률적으로 내가 승률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만들 확률을 높여나가고 손실을 보는 확률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확률적인 흐름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음봉이 나오기보다는 적어도 두 개 캔들 이상의 양봉을 만들어낸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음봉을 만들고 양봉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음봉이 되는 이런 구조들도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이게 주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만큼의 상승폭이 12%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익 구간대에서 보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이런 자리조차에서도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전환이 됐다 양봉이 된 자리 그 다음 주에 추가 상승 하락을 했다가 양봉 바뀌어 놓으니까 그 다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상승 연속성을 보여주더라. 하락 전환하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는 자리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코스피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 차트가 주봉으로 연달아 음봉이 나오더라. 그럼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종목들을 분할 매수를 해야겠습니까? 아니죠. 분할 매수를 하기 꺼려지는 거죠. 왜? 연속성을 보일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주봉의 성격은 연속성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봉 자리로 떨어지는 자리가 나온다라면 주봉상으로 양봉이 전환되는 자리, 이렇게 양봉이 전환되는 자리를 확인하고 접근하면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바닥 시그널을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들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론과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데이터를 쌓아나가 보세요. 저는 이게 표본 자체를 뽑는 것 자체를 많이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의 종목들, 웬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게 그냥 운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추세에 대한 성격이 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가 심리,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새 이런 거 많죠. 인공지능, 뭐 자동매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되나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박스권이 나올 때 매수 매도가 계속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요? 이게 정말 주식 투자가 항상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는 어떤 것이 작용을 해요? 인간의 굉장히 좀 철학적일 수 있는데 심리가 작용을 하죠. 심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여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A라는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너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걸 사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런 후회를 하죠. 아, 한 30%만 떨어지면, 아파트값이 30%만 떨어지면 그때 사야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30%가 떨어졌을 때는 거래가 말라버립니다. 왜요?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확증 편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게 심리죠. 인간의 심리가 나타나준 거예요. 확증 편향 선향이 나타나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아, IMF가 한 번 더 오면 또는 2008년도 금융위기가 한 번 더 오면 또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 같은 폭락장이 한 번 더 오면 그때는 내가 저가에 매수를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겠어 라는 얘기를 명담같이 아니면 예고를 하는 사람들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정작 이 시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돼요? 패닉 셀을 해버리는 너도 나도 다 같이 던져버리고 팔아버리는 손절매, 무조건 손절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자리에서 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떨어질 때 원래 요만큼만 떨어져야 될 이슈가 더 떨어지고 왜냐하면 패닉 셀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때 적정 주가가 이 정도의 형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더 갈 거야 라는 더 갈 거야 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믿게 되는 그러면서 더 올라가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그게 어디에 나타난다? 주봉에 나타난다는 주봉에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전환이 이루어진 모습들을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무릎에 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연속성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비록 양봉 전환이 되고 다음 주에 떨어지는 데도 있어도 그 자리에서도 퍼센티지는 꽤 나올 수 있다. 연속성이 조금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이탈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봉 추세가
박스권, 즉 횡보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 접근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락 추세가 있을 때는 어떻겠어요? 주봉으로 이 정도 하락 추세는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차트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데드캣 바운스일 경우가 높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기술적으로 튀었다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삼성전자의 차트죠. 지금 보시면 추세적으로 횡보하는 자리에서 양봉 전환이 이루어지고 연속성을 한 달 동안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음봉 전환되고 다시 양봉이 나오니까 박스권 자리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주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는 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이는 자리에서 하락 추세에서 전환되는 상승 자리 이런 자리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이거는 매수 타이밍뿐만 아니라 제가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리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주봉으로 여러분들 맥점을 하나하나씩 잡아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방법은 일봉으로 보는 거예요. 주봉으로 양봉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렸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법을 그 중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 주 흐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해서 잡아가시면 수익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 구간에서도 음봉이 2주 나오죠. 그러다 양봉 나오니까 다음 날 또 다음 주 상승이 나오고 연속성을 보이는 경우 다시 하락 전환했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 사면 어떻게 돼요? 2주 동안 더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주봉에서는 음봉에서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주봉에서 양봉을 확인하고 공략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자리에서 확인하고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준점을 잡아가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주봉 매매법에서 제가 활용하는 방법 상승 전환형에서 여기 또 뭐가 돼야 돼요? 자, 주봉 추세가 박스권 또는 상승 추세일 경우에 주봉상의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면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뭐야?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이건 전제로 깔려야 돼요. 이 종목이 좋다라는 것을 잡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봉에서 공략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주봉 매매법 두 번째. 이거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장기 투자하면 보통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치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분석도 뭐 기본적 가치 분석이 있고 절대적 가치 분석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눠지고 기본적 분석은 제가 상대적 가치 분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대적 가치 분석에서 뭐 PER 그다음에 뭐 BPS PBR 그다음에 여기 EPS 요런 것들도 보실 수 있겠고 뭐 ROE 그다음에 ROA 뭐 EV/EBITDA 뭐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HTS의 사이트 보시면 다 계산이 돼서 나오죠. 아니면 또는 적정 가치를 구한다고 해서 캐펙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뭐 어떤 한 기업이 어떤 설비를 만들었으면 그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서 이거를 얼마나 생산을 해낼 것이냐, 그 몇 년 동안. 그럼 그 생산량을 계산을 해서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 분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통 엑셀을 통해서, 시트를 통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현재 주가와 이것을 대입해가지고 적정 가치, 적정 주가를 구하는 거죠. 그것도 사실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가치 분석에 대해서 너무 빠져 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회귀라기 때문에 아무리 떨어지는 자리에서 잡아도 그 적정 주가를 따라갈 거야 라고 하니까
시장이 요즘 같은 시장에서 하락이 뭐 20, 30% 나와도 끄떡 없죠. 뭐 이 정도 어차피 본연의 가치를 찾아갈 건데,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매수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아 나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이왕이면 저점에서 잡고 올라갈 때 잡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런 거를 전혀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장기적으로 그거를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그거를 잡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치 분석의 단점, 맹점이 뭐냐면 가치가 주 차트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분명히 나는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샀는데 기업 실적이 차트와 같이 망가져 버리면 가치가 가격에 수렴을 해버리는, 이 가격이 가치에 수렴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되는 경우, 그때는 손절매가 굉장히 크게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여러분이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돼요. 한쪽에 편향돼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기술적 분석도 할 줄 아시고 기본적 분석도 할 줄 아시고 가치 분석도 하시고 뉴스도 체크해야 되고 시장 흐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박스 돌파형 주봉 매매는 장기 투자에서 매수 타이밍 잡는 방법입니다. 장기 박스권 돌파 시 첫 번째 매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지 자리가 나올 때 분할 매수를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되게 간단하죠? 지지 저항, 제가 기초 강의를 설명드릴 때 여기가 지지 라인, 여기가 저항 라인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돌파가 나오면 이 저항 라인이 지지로 바뀌는 구간 타이밍, 이런 자리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라는 것을 제가 기초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일봉상에서도 이건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는 계속 똑같은 말 하죠. 쌓이면 쌓일수록 뭐가 높다? 신뢰 수준은 높다. 그래서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 과거 데이터인데 제가 실제로도 이 시기에 봤던 종목이에요.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졌냐면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윗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서는 싸다라는 인식, 저점 매수세. 이게 근데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간이에요. 큰 기간 동안 박스권을 횡보를 하는데 고점에서는 윗꼬리가 형성이 되고 저점에서는 아랫꼬리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나타나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세 번 정도 형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 여기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아진 부분들도 있지만 이 자리가 물량 소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자리가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보시면은 돌파가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나주죠. 근데 이때 보시면 이 캔들의 차트의 특징은 뭐냐면 고점을 세 번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저 직전에는 어떻게 돼요? 고점을 이렇게 만들지 않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수렴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렇게 생기는 현상을 깃발형이라고 합니다. 깃발형 또는 쇠기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파동이 갈수록 짧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주는 건 뭐냐면 힘의 응집이에요. 힘의 응집.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세 번 정도 형성하고 이게 세 번이면 틀린 거고 네 번이면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다중 고점을 형성을 하고 수렴 자리가 나타나주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갈 수 있을 거고 박스 돌파하는 자리에서도 물량을 담아가고 반대로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는 이 자리의 신뢰 수준이 높아진 거죠. 물론 여기에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없죠? 그렇지만 이 자리에 대한 지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터치를 하고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현상들이 나타나주면서 그 시기가 어디냐면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는 시기예요. 이 실제로 제가 봤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지 않았다라면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까?
경험 삼아 봤던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나와주더라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주봉으로 이 정도 수준이니까 물론 이 종목이 유독 강했어요. 저도 이 꼭지점에서 못 팔았습니다. 그전에 팔았어요. 그전에 팔았기 때문에 속상하긴 하지만 이런 식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보셔야 돼요. 고점 형성 거래가 메말라버리는 수렴 형태의 흐름들. 이런 패턴들이 나와주더라. 자, 그럼 두 번째 흐름들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박스권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들도 존재를 하죠. 큰 박스권. 하지만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이 큰 박스 안에도 작은 박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박스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 수 있느냐. 추세선의 지지저항대를 그려나가서 고점이 형성되는 다중고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바닥도 확인을 하는데 여기서 수렴자리가 나와줘서 고점에 대한 물이 줄어드는 수렴자리를 보여준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상승세가 나와주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준다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 선을 긋지 않고 이 박스를 보지 않고 그냥 보시면 그냥 캔들이네. 이것은 빨간색은 양봉이요. 파란색은 음봉이니 이렇게만 보이실 텐데 고점을 형성하는 변동성이 큰 박스가 나와주다가 어떻게 돼요? 수렴 자리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보시기엔 이거 무너지는 차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봉상에선 그럴 수 있으나 주봉에 대한 지지 신뢰도는 높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더라.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작아 보이죠? 기간이 짧아 보이지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두 달이에요, 두 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오랜 지루한 구간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놓고 다른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하락 추세가 나왔다가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주는데 여기서는 어떤 현상을 만들어주느냐. 저점을 높여나가는 수렴 형태를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매수 타이밍 하기에 좋은 자리.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추세적인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주봉 박스 돌파형 매매를 기억하실 때는 다중고점, 그 다음에 수렴 형태. 수렴 형태는 깃발형이나 쐐기형을 기억하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흐름들을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이라고 한다라면 대부분 막 일봉, 그 다음에 보조지표, 그래서 막 최대한 단타,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가치 투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도 매수 타이밍과 시장의 이 종목의 방향성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트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신뢰 수준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상승 전환형. 중기 및 스윙 전략으로 활용을 한다. 여기서 스윙이면 뭐 5일은 이상이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뭐 주봉이니까 한 캔들당 5일씩이기 때문에 그 이상 뭐 2주, 3주 정도로 보시는 전략이 돼야 됩니다. 주봉에서는 상승 전환형 캔들이 나올 경우에는 70% 이상의 확률로 연속 상승형이 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상승 전환 후 하락이 나올 경우 전저점 이탈한 경우에는 손절가를 잡고 추세 하락은 피하자. 횡보 및 상승 추세. 그래서 목표가는 박스권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목표로 잡으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박스 돌파형은 장기 투자형. 장기 투자형이고 기본적인 박스권 매매와 동일하나 박스권의 지지저항은 기간이 길수록 즉 고점을 다중고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돌파 실차 매수, 눌림 몫이 2차 매수, 수렴 자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락 후 횡보, 상승 후 2개월 이상 횡보 시 공략을 하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및 가치 평가,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적정 주가 구하는 방법을 함께 활용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장기간 움직이지 않던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면 크게 오른다라는 주식 격언이 있어요. 항상 제가 매일 주식 격언을 찾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힘이 응집됐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큰 상승이 나와주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는요, 이런 종목을 골라서 하락장에서 오히려 물량을 늘려나가고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내일 우리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포털사이트에 신대가 검색을 하시던가 샵 3772번으로 신대가라고 입력하셔서 오셔가지고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